만나볼 원더랜드 서비스 이용자는 항공사 승무원 정인입니다. 밝고 빛나는 모습에 끊이지 않는 주변의 관심. 혹시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로 영화 보러 가실래요? 아, 잠시만요. 정인아. 우리 주말에 뭐 하기로 했었나? 아니, 왜? 뭐 없으면 나 영화 보러 가려고. 괜찮아? 그래, 보고 와. 몇 시에 갈 건데? 몇 시에 갈 건데요? 아니요, 그냥 남자친구랑 보러 가세요. 괜찮은데? 얘 멀리 있거든요. 인사하실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거리 연애 커플이라면 흥이 있을 만한 불안함도. 정인아, 잘 잤어? 이 일어나자. 커플에겐 해당 사항 없음. 정인아, 만약에... 덜렁거리는 정인을 꼼꼼히 챙기는 다정한 남친 태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같이 있는 듯 잦은 통화로 일상을 공유하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야, 너 어디야? 너 왜 아직도 안 와? 못 가잖아. 나도 가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정인에게 전해진 뜻밖의 소식. 정인이 기억하는 다정한 모습 그대로 원더랜드에서 우주비행사로 다시 태어난 태주도 물론 큰 위안이 되었지만 기적처럼 진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태주야. 잘 잤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뇌 손상이 주는 인지 부조화는 있을 거예요. 뭐 일상생활 적응을 잘 못한다거나 평범한 것들을 잘 못해내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넘겨주세요. 이 정도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벼운 경고라 생각했죠. 지금까지 마음을 기댔던 가상의 태주와는 그렇게 쉽게 이별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 정인을 깨우던 태주의 모닝콜은 사라졌지만 정인아, 이제 곁에는 진짜 태주가 있었으니까요. 만지니까 좋다? 한없이 다정했던 목소리는 전과 같지 않았지만 그저 그렇게 좋을 줄만 알았습니다. 잘 될까? 태주가 의식 없이 누워있으며 평범한 일상에서 한참 멀어져 있던 사이 정인의 가까이엔 늘 한결같은 가상의 태주가 존재했고 그 간극은 생각처럼 쉽게 좁혀지지 않았죠. 내가 한번 먹어볼까? 그냥 내가 다시 해볼게. 태주야! 한편 태주가 잠을 안 자요. 밤에는 막 돌아다니다가 들어오고 좀 다른 사람 같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예전이랑 비교해서 뭐가 제일 달라졌나요? 모르겠어요. 정인이 진짜 같았던 가상의 태주와 낯선 진짜 태주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과 마주했다면 我要去找妈妈你不能去妈妈很忙妈妈不忙我们每天都打电话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알리 없는 바이리의 어린 딸은 나라 오히려 그리움이 커져만 가는데요. 这是不可能的妈你误会了我那是想帮你我想让他别过来不要带他回老家你回老家干嘛呀在这里什么都没有怎么会什么都没有呢这不有我吗好了你就等我回去再说好不好我等你回来你都回来吗 늘 자신의 편이라 믿었던 엄마가 심한 거부감을 보이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 파일이 결국 충동적으로 가족에게 돌아가려 길을 나서는데요. 매뉴얼을 벗어난 인공지능의 돌발 행동에 원더랜드 시스템도 공격적인 방어체제로 돌입, 그녀의 길을 막아서지만 파일이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탈을 시도하자 다른 이용자들의 가상세계에도 연쇄적으로 워닝 모를 위기가 시작됩니다.
다른 시뮬레이션들도 엉키고 있어요.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세계가 주어진다면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다는 이 간절한 믿음은 과연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계마저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본 영원의 세계. 원더랜드입니다.